굉장히 간단한 이런 거에 의해서 저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이렇게 평생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거 말고 별다른 게 없어요, 여러분. 가슴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첫 번째 운동은 당연히 벤치프레스인데 좀 넓게 벌려서 스트렝스 훈련 위주로 하고 있고요. 그래서 5회 정도 될 수 있는 무게로 무겁게, 최대한 무겁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5회씩 3세트 진행합니다. 아, 첫 번째 운동. 아, 벤치프레스 끝났고요. 120kg로 5개씩 3세트 했습니다. 혹시나 눈치채셨을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, 제가 요즘에 발 포지션을 변경하고 있어요. 원래는 발을 좀 많이 앞으로 뒀었는데 요즘엔 발을 좀 뒤쪽으로 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약간 스트렝스성 훈련에서는 발 뒤쪽으로 두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뒤로 두고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벤치프레스 자세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많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고요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슴 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운동은 다리를 들고 하는 벤치프레스인데, 첫 번째 운동이랑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, 일단은 횟수가 10회 정도를 목표로 근비대 구간을 훈련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아까 잡았던 그립보다도 조금 더 좁게 잡아서 어떻게 보면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느낌으로 하고 있고, 그리고 다리를 들므로써 코어를 조금 더 강력하게 잡아서 가슴 근육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벤치프레스의 보조 운동으로도 할 겸 근비대로도 할 겸 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아까 스트렝스성 벤치프레스 3세트, 이번에는 근비대성 벤치프레스 3세트 10회 진행하고 있습니다. 뭐 요가할 때 굳이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,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근비대 위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반동을 안 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. 그래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벤치프레스 할 때 여기 척 구간에서 퉁 튕겨져 올라오는데, 그거를 의식적으로 좀 컨트롤해서 정지를 하진 않지만 내가 속도를 감속을 완전 잘 시켜줘서 속도가 0이 된 채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퉁 치는 게 아니고 내가 감속 딱 시켜서 정지, 프레스, 정지, 프레스.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지는 하지 않고 바로 출발, 바로 출발, 바로 출발. 이렇게 하려면 전 구간을 다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.
굉장히 좀 어려운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전 구간을 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되게 가슴에 세 번째 운동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입니다. 보셨다시피 별다른 기교는 없고요. 그냥 들 수 있는 무거운 무게를 열심히 들면 됩니다. 빠른 템포로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자극을 느끼면서 자극을 느낀다. 애매한 표현이구나. 최대한 모든 구간을 다 내가 힘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뭉! 뭐 이렇게 약간 둥! 하는 모션을 안 한다는 거죠. 다 가지고 왔다가 밀고 다 가지고 왔다가 밀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몸무게가 70kg거든요. 이거 하나 들면 제 몸무게 반 이상입니다. 그래서 들면 엄청 무겁게 느껴져요. 그래도 70kg인 사람도 이렇게 80kg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무게 늘려 나가시다 보면 언젠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파이팅! 마지막 운동은 웨이티드 딥스입니다. 중량 딥스고요. 그냥 제 오늘의 운동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처음에는 이렇게 플랫 벤치 프레스 했죠. 그 다음에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했죠. 마지막에는 딥스 하고 있습니다. 최대한 다양한 방향으로 밀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. 한 방향만 미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향으로 밀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. 단지 이제 횟수를 잘 보시면은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무게가 목표이기 때문에 횟수가 적고요. 나머지 운동들은 근비대를 위한 가슴을 크기를 키우기 위한 운동이어서 횟수가 좀 많은 겁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. 굉장히 간단한 이런 거에 의해서 저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이렇게 평생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거 말고 별다른 게 없어요, 여러분. 이렇게 해서 오늘 가슴 운동 해봤습니다.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 가슴 운동을 해봤고요.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운동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영상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